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사업하는 김영기입니다. 예. 저는 현재 그 제조업체에서 근무를 하면서요. 저기 그 빅드림 그룹에 있는 김혜련 이혼사장님의 소중한 후원 받으면서 이 사업 병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처음에 이 브론즈 빌더 성취 스토리라는 제목 테마로 좀 발표를 하라는 게 이 테마를 좀 받았을 때 좀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될 때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좀 뭐 일단 YMA라는 개념으로 좀 진행을 하고 부제로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제 인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뭐 지금까지 살아왔던 AMA 사업을 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내용을 꾸몄고 부제로 잃어버린 꿈을 찾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위에 있는 사진이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선 학교 내에 있었던 그 벤처 기업에 처음 입사하고 난 이후에 한 1년쯤 됐을 때 그 워크샵으로 전사 워크샵을 갔었던 사진입니다. 그때 총 8명의 근무를 같이 하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오른쪽 보시면은 1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2008년, 9년 그때쯤인데 저희 그 맨 위에 있는 게 본사에 있는 직원 사진이고 왼쪽이랑 밑에 있는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중국 현지 공장에 있는 사진인데 전체적으로 인원이 한 5천 명 정도 됐었고요. 10년 동안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제가 그 안에서 같이 이렇게 비전을 보고 커왔던 그런 회사에 근무했었고요. 저희는 뭐 이 그 만들었던 게 뭐 기어류나 볼트 앤 너트 같은 것들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뭐 부품들 이런 거를 이제 제조하면서 만들었던 회사였고 코스닥 상장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뭐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30대 초반에 초중반쯤에 제가 그 연구소장이라는 타이틀을 좀 갖게 됐고요, 회사에서. 그리고 이제 회사의 그 외부적인 행사로 이렇게 ATC 협회라는 협회에서 그 연구소장 모임이 있었고 협의회가 있었고요. 거기에 뭐 이렇게 이 협의회 어떤 그 회원으로 임원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 그때 지금 저의 스폰서님이신 성표영 사장님하고 우학성 사장님을 그때부터 알게 돼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왔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뭐 저희 헬리콥터도 저는 뭐 타본 적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 좀 즐거웠던 나날이었었고, 이렇게 회사가 비전이 엄청나게 컸고, 그 비전 속에서 제 삶 자체도 굉장히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었던 생각이 납니다. 예,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직장이 저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때입니다. 예. 요거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그 제 인생에 대한 회사 내에서의 비전을 가지고선 제 인생 목표를 이렇게 설계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보시면은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후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좀 인생을 80대 이후까지도 그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저는 성장할 것이라 생각을 했었고 그 성장에 걸맞게 능력을 뭐 리더십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들을 키우기 위한 뭐 독서에 대한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진짜 그 가장 좀 저 스스로는 엄청나게 그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기였었고요. 제가 그 90년대 말에 입사를 했을 때는 회사가 벤처 기업이었고 그때 당시에 10억 정도 매출을 일으키고 있었던 회사였는데 점점 큰 올라가면서 코스닥 상장도 했고 나중에 한 2011년, 12년쯤 됐을 때 거의 1200억까지도 회사가 끊었었죠. 정점을 찍어서. 그렇게 됐었던 회사가 이제 어떤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저희 쪽 회사에 좀 그 지분을 이렇게 구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적대적 M&A가 되는 어떤 그런 경영권 방어를 하던 시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급속도로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 한 14년도, 15년도쯤에 M&A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 1, 2년 좀 힘든 생활을 좀 했었고 결국에는 이제 퇴사까지도 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AMA 회원은 그 중간쯤에 이제 성평 사장님으로서 가입을 하게 됐었고요. 그때까지 그 전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에 대해서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살았었었는데
그게 좀 그 한 1, 2년 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삶이 됐었고, 꿈도 잃고 좀 혼자서 이제 퇴사하고선 몇 개월 동안은 직장도 없이 그냥 쉬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서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됐었고, 그때 뭐 개인 사업도 좀 하다가 뭐 또 망하고, 또 뭐 중간에 어떤 분들의 뭐 권유로 해서 뭐 보험 영업까지도 진행을 했었었고, 또 다시 또 개인 사업을 하고 뭐 이런 생활들이 계속 지속됐었죠. 19년도 한 겨울쯤이었던 것 같아요. 11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 스폰서님께서 우리 아메이 사업을 한번 한 4주 정도만 같이 좀 미팅을 좀 참석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4주 정도 참석을 하면서 이후로 쭉 미팅을 끊임없이 참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참석을 하면서도 사실은 저 스스로는 아, 이게 뭐 그 저분들 저렇게 성공한 건 알겠는데 나도 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거는 결국 뭘 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분명히 팩트로 사람들이 성공을 했고 제품은 좋은 거 알겠는데 내가 과연 저거를 저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어떤 그런 기본적으로 꿈을 잃은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신감이 많이 상실된 상황이었었죠. 요거에 대한 계기를 좀 마련했었다. 제가 그러고 있었던 거에서 뭔가 이 사업을 제대로 좀 한번 알아보고 해봐야겠다라고 어떤 그 계기가 마련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요때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 강원수 우학성 사장님이 다이아몬드 축하 파티를 했을 때입니다. 이때 제가 초대를 받았고, 그 안에서 같이 즐겁게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나도 이 안에서 뭔가를 좀 하면 나도 같이 여기서 좀 휩쓸려서 같이 좀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약간의 저의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사실은 밖에 엄청나게 치열하게 이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요. 이 당시에 그 김혜련 사장님이 축하 메시지를 하시면서 진심으로 막 눈물을 좀 흘리셨었어요. 네, 그거 보면서 저도 많이 좀 감동을 좀 하면서 아, 이 안에서 좀 뭔가 다시 한번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 빅드림 그룹에서 저한테 여러 가지 뭐 일들을 좀 주어지는 것들을 해서 제가 뭐 이런 방송 일도 좀 같이 좀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또 같이 연탄 나르기 뭐 등산 뭐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참여들을 좀 하면서 이 안에서 제가 그룹 하위 그 레그를 한 3개 정도를 그 상담으로 만들어서 이제 브론즈 빌더를 성취를 매달 좀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성취하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적극적이보다 약간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번에 좀 계기가 있었던 사건이 좀 있는데요. 그때 그 사건이 이제 다음번 사건인데, 요거 이제 겨울이었던지 12월달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김일영 이원 사장님께서 저기 서울에 이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이제 같이 저녁 만찬을 좀 준비를 하셔서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제가 거기를 참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우학성 사장님께서 저를 좀 거기 낑겨 넣어 주셨고, 그걸 좀 거기서 같이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좀 진행을 해야겠다, 여기서 내 뭔가 좀 걸어 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갖게 됐고요. 이때 저희 그 팀 임원들하고 같이 또 사진을 찍으면서 좀 더 결속력 있는 어떤 그런 그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브론즈빌드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그 2월 달에 뭐 좀 노력을 하다 보니까 SP도 한번 성취했었는데, 이게 뭐 사실은 한번 성취를 했지만 그 다음에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도에 이제 2022년도 목표로 가져가야 될 몫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이제 이후에 제가 백세 플랜을 다시 이제 재정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10년 정도로 해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어떤 목표에 대한 부분하고 또 여러 가지 드림 리스트를 꾸몄고요. 저는 이제 각 1년 동안에 책을 몇 권씩 읽어야 된다는 목표까지 같이 해서 총 뭐 한 3,000권 이상을 좀 인생을 살면서 읽어보자 하는 뭐 그런 것들도 갖고 가고요. 그래서 좌우명을 좀 정했는데, 이런 삶을 통한 자기 완성을 해서
나하고 주위를 좀 변화시켜보자 하는 것들을 좌우명으로 다시 한번 만들게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2020년도 회계연도는 파운더스 PT를 작성할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내년도라고 하지만은 이제 곧 이번 7월, 8월 지나면은 바로 시작이 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매달 해서 일단은 다이아몬드가 목표고, 예, 여러 가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레그는 6레그를 제가 좀 후원을 할 걸 목표로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아메이를 처음 접했을 때부터 남들처럼 번뜩이는 어떤 충격이나 이런 거에 휩싸여서 이것들을 시작을 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아메이에 같이 좀 조인해서 했던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뿌리에 어떤 사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팩트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사업 구조고, 그리고 좋은 품질 제품들이 있었고, 또 평범했지만 가능했던 어떤 스폰서님들의 성공 사실이나 뭐 여러 가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팩트로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사실은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점점 그거를 미팅이나 오디오 독서 시스템 안에서 참여를 통해서 이거를 알게 됐고요. 믿음을 갖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꿈이 싹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꿈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브론즈 빌더를 성취했었고, 다음 뭐 목표, 회계연도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A65 어떻게든 반드시 해결해, 성공해가지고 같이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